우리 구독자 여러분,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한국판 스팀 스토브 인디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저번 스토브 소개 영상에서는 이미 모두가 알만한 게임을 하나 가져왔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아예 스토브에서 출시된 이 뜨끈뜨끈한 신작 게임 한 종과 3월 1일 출시 예정을 앞두고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기대 중인 게임까지 해서 총 두 종의 게임들을 가져와 봤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 게임들과 엄청난 할인율을 자랑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게임은 A Guardian of Lore. A Guardian of Lore 이라는 메트로베니아 RPG 장르의 게임인데, 이게 개신기하게도 스토브 인디에서 독점 출시가 된 게임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플랫폼에서 독점 출시가 되었다는 말인데, 이게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 게임은 한글 지원도 안 되는 게임이었는데 스토브 자체에서 이 한글화까지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한글 글씨체 폰트가 좀 많이 싸 보이긴 한데, 뭐 어쨌든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쩌는 건 지금은 이 게임이 거의 70% 할인까지 하고 있어서 고작 4,000원 정도에 즐길 수 있고, 심지어 스토브 광고주분께서 제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께는 화산호박 전용 쿠폰도 발급해 주신다 하여 현재 67% 할인된 가격에 추가 10% 할인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주어 진짜 거의 맥도날드 햄버거 단품 가격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쿠폰은 이 게임이 아니더라도 현재 스토브 인디에서 이 할인 중인 다른 게임에도 사용이 가능하니, 우선 이 추가 할인 쿠폰 사용 방법은 잠시 후 할인 이벤트 설명할 때 좀 말씀드릴게요. 자, 하여튼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딱 이 게임의 겉모습만 봤을 때 이건 뭔가 좀 허접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 마십시오. 겉모습과는 다르게 절대 허접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플레이해봤는데, 막상 플레이를 해보니 10,000원, 아니 할인하면 몇천원짜리 게임치고는 플레이타임도 굉장히 길었고, RPG 게임답게 장비 파밍, 독특한 스킬 시스템, 그리고 스킬 강화 기능까지 모두 갖추고 있길래 살짝 놀랐습니다. 아니 근데 플레이타임은 진짜 개길어 보였어요. 제가 여기 한 스테이지 깨는 데만 해도 이 3시간이 걸렸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게 또 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스테이지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땐 20시간도 좋게 나올 것 같네요. 뭐 하여튼 이 게임의 조작 방법은 간단하게 점프, 공격, 방어, 대시, 그리고 스킬 사용이 가능했고, 플레이 방식은 스테이지별로 진입해서 스토리를 깨어나가면서 다크소울처럼 몹들을 잡고 또 장비템들을 넣거나 지식포인트라는 것을 얻어서 여러분 캐릭터를 육성시켜 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우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장비 파밍 같은 경우는 장비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각 장비의 유형별로 공격 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무기를 골라 쓰는 게 중요했고, 그 외에도 전투에 도움되는 소모품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제작까지 가능한 템들이에요. 그리고 스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본 적 없는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이 플레이를 하다 보면 이 차츰차츰 새로운 스킬들을 익힐 수 있었고, 이 스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다른 게임들처럼 퀵슬롯에 넣고 이 번호를 누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직접 키보드나 컨트롤러를 통해 스킬 사용을 위한 특유의 컨비네이션을 조작해줘야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마치 해리포터의 윙가르디움 메리오사 뭐 요런 주문을 외우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이 기능은 저같은 발컨로의 입장에서는 살짝 빡센 감은 있었지만 상당히 신선하긴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사용한 스킬들은 전투에서만 유용할 뿐 아니라 스토리를 깨는 도중에 진행이 막히는 부분에서 가끔 스킬을 통해 다음 스토리로 넘어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게임에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킬들은 각 스킬마다 스킬트리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적들을 잡고 얻은 포인트를 이용해서 스킬 자체를 강화시켜줄 수 있었어요. 근데 대신 스킬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최종 단계의 스킬이 있는데, 이건 한 테크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르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스킬들은 강화하기 전과 후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스킬은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게임을 좀 진행하시다 보면 보스 몹들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보스 몹들은 잡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도저히 못 깨겠다 하시면 그전 스테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템도 좀 더 얻고 지식 포인트도 좀 더 쌓은 다음 스킬을 강화해주고 다시 도전해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 게임은 그저 스토리만 깨어나가는 뭔가 단순한 게임같이 생겼으면서도, 근데 또 사실 스토리를 깨는 방식조차도 굉장히 특이했는데, 뭔가 말로 설명드리기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살짝만 설명드리자면, 이 게임에서는 고대 문명의 기억이 담겨있는 이야기를 파괴하려는 사악한 마법으로부터 이 고대 문명의 기억을 복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맵을 돌아다니시다 보면 직접 여기 보이는 이런 글들 보이시죠? 이 글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스토리를 채워가며 플레이를 해야 돼요.
말이에요. 근데 스테이지를 깰 때 이 이야기들을 제대로 복구해내지 못하면서 이 스테이지를 깼을 때는 맵을 다시 돌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 글들을 잘 복구해냈으면 이 스토리가 조금씩 바뀌면서 다음 이야기로 진행이 된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이 글을 복구해내고 다음 맵으로 진행을 하면 이렇게 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글을 복구시키지 않은 상태로 다음 맵으로 넘어가면 그냥 완전 다른 곳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또 뭔가 말로써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빡세긴 하네요. 하여튼 이 게임은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독특하고 또 신박한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물론 솔직히 제가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딱 한 가지 굉장히 거슬리는 버그도 있긴 했었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가끔 움직이거나 전투를 하다 보면 어디 잘못 들어가서 이렇게 끼이는 버그가 있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거슬려가지고 제가 한번 직접 광고주분께 여쭤봤는데, 다행히 스토브에서도 스팀과 마찬가지로 개발자가 버그 픽스나 업데이트를 시키면 같이 적용시킨다고 하니 조만간 이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외에는 뭐 어차피 별 문제거리는 없으니까 안심하고 플레이를 하셔도 좋아요. 자, 하여튼 이제 다음 게임인데, 제가 오늘 두 번째로 가져온 신작 게임은 열흘 후인 3월 2일에 출시 예정을 앞두고 있는 Heroes Hour 이라는 전략 턴제 오토 배틀러 장르의 게임입니다. 해당 게임의 플레이 방식은 마치 제가 과거에 가장 좋아했던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처럼 영웅을 이끌고 병사들을 모집해가며 적들과 싸우고 또 땅 따먹기를 하며 도시를 발전시키는 그런 플레이 방식이었지만, 막상 전투 방식은 자동 전투로 치워진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점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턴제가 너무 지루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또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네요. 그리고 아직 저도 이 게임이 출시되진 않았기 때문에 트레일러로만 좀 여러 차례 봐왔는데, 이 게임도 보니까 히어로즈처럼 종족별로 유닛들도 다양해 보였고 영웅은 템도 착용이 가능한 등 마치 히어로즈의 픽셀판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전투는 오토 배틀입니다. 이 게임은 공식 한글 지원도 하기 때문에 저처럼 히어로즈 시리즈를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해당 게임은 3월 2일에 스토브 인디에서 판매가 시작될 예정인데 이 게임도 할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인 받는 방법에 대해 살짝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가디언 오브 로어는 현재 총 67%씩이나 할인 중이고,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카사노바기 전용 쿠폰을 통해 추가 10%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쿠폰은 간단하게 여러분이 게임 결제를 하실 때 쿠폰 코드 카사노인디 라고 입력해주시면 사용이 가능하고, 이 카사노박 전용 쿠폰은 굳이 가디언 오브 로어 게임이 아니더라도 현재 할인 중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게임들에 사용이 가능하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게임들 중 원하는 게임에 사용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히어로즈 아워 같은 경우는 출시 당일부터 일주일간 10% 할인을 진행한다고 하고, 지금 만약 스토브 사이트 가셔서 미리 사전 예약에 참여해두시면 5% 추가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게임에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일단은 사전 예약해두시고 5% 추가 할인까지 챙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네요. 저도 무조건 이 게임은 신청할 거예요. 자,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가디언 오브 로어와 히어로즈 아워라는 게임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영상 아래 쿠폰 번호를 남겨둘 테니 기존 할인에 더해서 10% 추가 할인까지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게임들 말고도 할인 특집에 들어가는 게임들 모두에 추가 할인이 가능하니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게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스토브 광고주분이랑 대화를 또 살짝 나눠봤는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용자가 더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현재는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우선 더 나은 플랫폼으로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 비용이 아직도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디 시장을 살리기 위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저도 인디 게이머로서 최대한 열심히 도와드리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였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스토브 인디 플랫폼에 많은 관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쯤이면 저는 새로 이사한 집에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사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신박한 게임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